키네마스터로 포토 영상 만들기 이제 세 번째 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사진 만들기를 먼저 했었어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앨범에 모아봤고, 그리고 아날로그 사진도 디지털화해서 앨범에 같이 모았었죠. 포토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인터넷에서 원하시는 음악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해봤었어요. 그래서 아직 사진이랑 음악이 준비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 강좌들 먼저 한번 듣고 다시 이 강좌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키네마스터 어플 활용해서 포토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어플을 쓰려면 다운로드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어플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제 어플을 다운받는 곳은 플레이스토어죠. 플레이스토어. 그래서 앱 있는 쪽 들어가셔서 여기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주시면 어플을, 모든 어플을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창에 키네만 써주셔도 돼요. 한글로. 키네. 네, 키네마스터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K자, 주황색 무늬의 K자 어플이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설치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이 키네마스터 어플은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이 좀 빨라야 설치가 빨리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설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저는 설치가 다 됐고요. 어플이 설치가 다 되면 저절로 이 설치 버튼이 열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허용할게요. 허용. 네. 이게 초기 화면인데요. 오른쪽으로 하나씩 넘겨주시면 돼요. 넘기고, 넘기고, 넘기고.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이제 보통 이렇게 하면은 광고가 나와서 광고를 끌게요. 프리미엄이라고 나와요. 키네마스터 프리미엄이라고 나와서 만약에 돈을 지불하면 더 뭔가 고차원적인 그런 기술을 쓸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프리미어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기본 기능으로도 편집이 충분히 가능해서 그렇게 해볼게요. 우측 상단에 있는 X 표시를 눌러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초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운데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건데요.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사진 앨범들을 이렇게 집에 보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앨범 겉표지에 초등학교, 또 유년 시절, 뭐 중학교, 또 대학 시절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 앨범을 열어보면 그 중학교 때 찍었던 사진은 중학교 앨범에 다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놓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한 프로젝트 파일에는 그 프로젝트에 맞는 사진들과 영상들을 넣는 그런 어떤 기록물이다. 그래서 분류하는 기본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새로운 영상을 작업하실 때는 새 프로젝트 파일에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프로젝트 파일 선택을 누르면 화면 비율을 이제 선택하라고 나와요, 화면이. 그래서 가로 세로 비율인데 이게 가로 16, 세로 9 또는 가로 9, 세로 16 아니면 1대 1이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진이 맞느냐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마트폰 가로로 촬영한 사진이 많아서 가로가 더긴 가로 16, 세로 9 비율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이 미디어 브라우저에는 어르신들이 갤러리에, 스마트폰 갤러리에 보관하고 계신 모든 사진들과 영상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러오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포토 영상 앨범에 사진을 모았었죠. 그래서 포토 영상 앨범을 찾아서 눌러주시고 사진을 딱한 장만 올려볼게요. 딱한 장만. 저는 맨 앞에 있는 사진을 올려볼게요. 올리는 방법은 그냥 그 사진을 한번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우측 상단에 V자로 되어 있는 체크 표시 하면은 사진 한 장을 불러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진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사진이 이렇게 노란색 박스로 선택이 되죠? 밖에를 눌러볼게요. 해제되고 누르면 선택되고 해제됩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사진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진을 한 장 선택해 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사진을 불러오시면은 사진이 이렇게 한 장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을 저는 타임라인이라고 부를게요. 이 아래에 있는 거를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가장 왼쪽이 0초예요. 영상의 시작. 그리고 뭐 1초, 10초, 1분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건데요. 왜 사람이 태어나면 0살부터, 우리나라 한 살이죠? 한 살부터 2살, 10살, 20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연대기적으로. 그거랑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이 사람과 다른 거는 이 시간을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짜리 영상을 원하시면 3분으로 편집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순서들도 마음껏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영상을. 그렇기 때문에 뭐 영화라든지 영상 창작물 같은 게 지금도 하나의 어떤 창작물로서 인정을 받는 거는 아마 이 기능 때문에, 영상 편집의 기능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 박스를 확인해 봤고요. 오늘은 사진을 한 장만 올려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의 이름을 설정하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셨으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꺽쇠 표시가 있어요. 왼쪽 상단에 있는 꺽쇠 표시를 누르시면 이게 뒤로 가는 건데, 다시 초기 화면과 비슷한 화면이 나오는데, 제목 없음이라는 프로젝트 파일 하나 제가 만들었던 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걸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제목 없음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제목 없음을 한번 글씨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포토 영상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포토 영상.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 프로젝트 이름이 포토 영상으로 제가 명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주황색, 그 영화 찍을 때 쓰는 슬레이트 표시를 눌러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수정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나가볼게요. 나가고 포토 영상 누르고 이거 누르면 다시 프로젝트로 들어와지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은 저절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따로 뭐 저장 버튼을 누르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작업했던 거 그대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플을 다시 실행을 하셔도 지금 화면이 그대로 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을 오늘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오늘은 일단은 사진 한 장만 올려보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진을 여러 장 올려볼 거예요. 사진을 여러 장 올려보고 사진 길이 조절하고 사진 위치를 바꾸고 이런 좀 심화 활동을 좀 해볼 거니까요. 일단 오늘까지는 키네마스터 어플을 잘 설치하셨고 사진을 한장딱 올려보시는 것까지만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